김어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19일 오후 10시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어중의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택시를 충돌한 후 사고 후 초처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택시 운전사의 경찰 신고로 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이후 김어중은 매니저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다고 주장을 하였고 10일 새벽 2시 매니저는 김어중의 옷을 바꿔 입은 후 경찰서에 찾아가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차량이 김어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김어중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연락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어중은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에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시인하게 됩니다. 출석한 김어중은 음주 측정 결과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김어중의 차량 블랙박스 내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였지만 이미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14일 오후 8시 30분경 김어중은 경찰에 2차 출석해 8시간의 조사 후 귀가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15일 김어중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또한 김어중이 당시 방문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유흥업소에 동석한 관련인 중 유명 래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동석한 주변인들은 김어중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지만 김어중은 끝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김어중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요.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의 소속사 대표와 유명 래퍼 등 4명과 함께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유명 개그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 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김호중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영상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의 소변 감정을 토대로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17일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김호중의 잇따른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어중은 경찰 출석 날짜는 현재 경찰 측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일 김어중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지만 결국 콘서트는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콘서트를 마친 뒤 김어중은 소속사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어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과 김어중의 사과문인데요. 소속사는 자사 아티스트 김어중의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김어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날 김어중 또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김어중은 저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며 저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19일 김어중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팬카페에서는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우리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며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어중의 팬들 또한 댓글을 달며 가슴 아파했는데요. 댓글 내용들 조금 보시죠.
김호중의 자진에서 음주했다는 내용을 밝힌 부분은 아무래도 경찰에게 계속된 거짓말 등으로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닐지 생각됩니다. 최초 경찰의 자진에서 신고하고 자숙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김호중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전방위로 압수수색과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김호중이 지켜볼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